절기 소서인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은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나오십시오. 네, 오늘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 지역의 하늘 표정은 다른데요.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일부 지역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현황을 보시면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가 됐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 충청 이남 지역부터 잦아들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많게는 15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질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북부 지역은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경기와 강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